인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문서결제는 사후에 그냥 했다는 게 소위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게 옛날서부터 해왔습니다. 아직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 일단락 된 것이겠습니까? 펜딩 상태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오늘 운영위가 열렸습니다. 오늘 데뷔전을 치른 유영민 비서실장인데요. 그런데 뭐 저희가 이렇게 주제로도 나눠봤습니다만 신현수 수석과 관련된 질문들이 온통 유영민 실장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표 파동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작년에 여러 가지 법무와 검찰의 피로도를 주는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서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물론 원만한 협조관계를 잘 해왔습니다. 법무부의 신뢰, 또 검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 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표출된 그 문제지 패싱을 했다 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 예, 국회 운영이었는데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도훈 의원님. 네네. 내용 얘기를 하기 전에 신현수 없는 신현수 국회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신현수 수석은 오늘 어떤 사유로 안 나온 겁니까, 운영이?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오면은 누군가는 남아서 그 청와대에서 긴박한 상황을 챙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부 업무를 다루는 그 민정수석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비서실장이 국회 출석할 때는 민정수석이 남아서 지키는데 그렇게 꼭 그렇다고 해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전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그다음에 조국 전 민정수석도 그 밖에 몇 분도 다 국회에 출석해서 그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신수석이 만약에 국회에 출석한다면 굉장히 큰 논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한지 뭐 그런 부분은 생각해봐야 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 신수석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역시 오늘 자리에서 핵심 쟁점은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검찰 인사안을 언론에 발표했다는 이른바 대통령 패싱 의혹이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신 겁니까? 언론 보도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께서는 2월 8일 날 사후에 결재했다라는 그 발표가 있거든요. 소통수석이 밝혔듯이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자결재는 통상 그렇게 합니다.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검사장급 인사 즉시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 문서를 문서로서 인사를 행하지를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그거는 논란의 어떤 그 포인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급박한 인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문서결재는 사후에 그냥 했다는 게 그 소위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거죠. 장 차관들에 대한 인사 전체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 측면을 한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옛날서부터 해왔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좀 길게 준비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네. 제가 화살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유 실장이 얘기한 건 구두로 승인받았고 그래서 박 장관이 인사를 발표했고 나중에 전자결재를 했다는 건데 그리고 이게 통상적인 절차다. 유영민 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우선 구두 승인을 먼저 득했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자신이 주장했던 검사장 인사를 발표하는 게 대통령을 패싱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두 승인을 먼저 받고 박범계 장관 인사를 발표했다는 것이 사실로 정리가 돼버리면 네. 대통령 패싱 문제는 논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 대통령의 뜻에 대해서 먼저 묻고 대통령의 뜻에 지시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건 또 하나 맹점이 뭐냐면 둘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만 아는 거죠. 먼저 누가 했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러나 기록에 남는 건 전자결제는 시점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전자결제는 명확히 시점이 남아있고 문서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서와 전자결제는 그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우리가
과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렇게 중요한 검사장 인사, 특히나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비슷한 생각을 했고 신임 박범계 장관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인사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인사안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재를 하는 것을 뒤로한 상태에서 민정수석실 패싱한 건 분명히 맞잖아요. 민정수석 패싱한 상태에서 대통령 구두로 보고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발표 먼저 할게요. 그리고 전자결재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통상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차상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국민들에서 봤을 때는 아 뭔가가 급박하게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한테 어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전자결제는 사후에 그것들을 정당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정종석 의원이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법률에 능통한 분이고 전 정리 잘했다고 봅니다. 아, 말씀, 정정식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헌법 보면 대통령은 모든 국법상의를 문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말은 믿을 수가 없으니 모든 걸 문서로 이게 아니라 네. 사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사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잖아요. 모든 국민들한테.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야지 대통령의 뜻을 빙자해서 마음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소위 말해서 호가호위하는 세력들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사인이 있냐 없냐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냐 아니냐는 것을 근거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문서를 한다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뭐 시계를 예전으로 돌아보면 올 현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기조가 막 있을 때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수사권에 대해서 해외에 가셨는데 전자결재를 승인했다. 이런 보도도 굉장히 있었어요. 예. 그때도 사실은 시차도 안 맞는데 그냥 전화로 승인을 듣게도 되는 걸 해외에 계시면서 접속해가 청와대 시스템에 접속해서 전자결재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도 분 단위로 다시 그렇죠. 공개도 했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예. 그렇게 근거를 남기는 대통령의 사인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사한 발표한 건 사후에 형식상 전자결재가 됐습니다. 앞서 김근식 교수 말씀하셨던 대로 사전에 구두 승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근거가 남는 건 아닙니다. 녹음할 수도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 아주 긴급한 경우라면 대통령이 지금 결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구두 승인 없고 발표가 사후 결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검사장 인사하면 대대적인 검사장 인사한다는 거 몇 사람 자리 바꾸는 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만큼 긴급한 겁니까? 그리고 통상 일요일 오후에 검사장 인사 발표하는 게 좀 이례적인 거였잖아요. 되게 이제 주초에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보다 빨리 일요일날 오후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월요일날 받고 구두 승인 받아서 먼저 발표를 했어야만 한 만큼 급박한 것이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에 합리적인 대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논란은 명쾌하게 해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유영민 비서실장 오늘 대통령 패싱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장의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결재를 들고 와서 대통령에게 결재를 맞습니까? 결재를 올리면 해당 수석이 들고 와서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 전해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 누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씀 드릴 수 없다는 게 이상하지요. 예. 장관들이 들어가서 결재 받는 경우는 드물고 그 결재를 수석들이 받아서 전해주는 건데 여기서 지금 민정수석이 패싱되든지 협의가 안 됐다는 말은 그 결재를 민정수석이 안 들고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되기 어렵다는 걸 다시 좀 명확히 부탁.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말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여기 저희가 화면에 정리를 해놨듯이 통상적인 절차로 구두 승인 받고 박 장관이 인사를 발표했고 전자결재한가 했다. 이런 절차는 이상이 없는데 다음 장면을 볼까요? 실제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럼 도대체 누가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단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내부적인 행정행위이고 또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조율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불일치는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의 인사 문제를 갖다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하는 역할이잖아요. 대통령을. 예. 근데 보좌하는 역할인데 박 장관이 제청하는 역할이고. 근데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제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로써 인사는 끝난 것이고, 다만 이제 민정수석이 서운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검찰과의 조율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고 싶었던 생각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의견이 다 제대로 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뭐 민정수석 패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예. 이게 인사를 누군가가 좌지우지했다, 뭐 이게 대통령 패싱이다 이러는데, 실상 오늘 유영민 실장 보면 분명히 박 장관이 제청을 했고, 장관이 제청을 했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전자결재를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 보다는 일단 구두 승인이 없었는데 만약에 장관이 했다라고 하면 그건 위법적인 요소지만, 그건 큰 문제인데, 네, 구두 승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전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좀 파동이, 인사 파동이 일어난 것에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이고,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이지만,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누가 결재 서류를 가지고 가냐 이런 것까지 들어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 일단 야당에서는 오늘 화면에 만난 것처럼 그렇고 공세를 늦추지 않을 태세인 것 같은 게, 보고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으니까, 실제로 어제부터 박범계 장관을 허위 공문서 혐의를 해서 고발하겠다라는 것도 좀 야당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재를 이제 사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재받지 않은 인사안을 발표했으니까 결재받지 않은 인사안 자체가 허위 공문서 아니냐. 인사안이라는 거는, 검찰 인사안이라는 거는 장관과 민정수석이 조율을 거쳐서 공식 업무로 결재를 받은 다음에 발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허위 공문서라고 하는 건데, 고발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고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한 그 정치적 공세는 계속하고 불씨는 남겨주는 건데, 예.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유영민 실장 얘기로는 문 대통령이 승인 후에 그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결재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영민 실장이 아닌 또 다른 이제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협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발표를 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일부 보도가 아니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 간담회를 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내용이라서 예.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승인을 했다고 하지만 승인 당시에 대통령이 이거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딱 협의를 맞춰서 장관이 그 저기 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한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장관 말만 듣고 결재를 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 그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적인,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불신은 남아있는 거죠. 예. 그리고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를 할 때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혔었잖아요. 이후 대통령의 반응은 지금까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이 관련 질문도 쏟아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일임했으면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옛날에 대통령에게 일임했는데 대통령은 수리도 하지 못하고 반려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어정쩡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 소통수석이 월요일날 언론에 이야기했듯이 사태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일단락됐다면 반려를 하든지 사퇴 의사를 철회해야 일단락된 것이지, 아직도 겉옷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게 일단락된 것이겠습니까? 펜딩 상태지. 대표님, 조만간에 아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좀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사표를 고집하고 있는 근데 수리도 못하고 반려도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다. 뭐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예. 묘한 얘기를 했거든요. 김근식 교수님. 예. 일단락된 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더니 조만간 저희가 결론을 내리겠다. 그만큼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 부탁드린다. 그럼 결국 치안부 유임입니까? 지금 그 신현수 민정수석에 관한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졌던 이 신현수 수석의 사임 표명이 휴가를 지난 다음에 월요일 날 출근 여부였잖아요. 출근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까 했는데 출근해서 나온 게 대뜸 이건 대통령께 모든 걸 일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 설명은 그래서 이 사태 국면은 일단락이 됐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 국회에 나와서 비서실장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반려인지 아니면 사퇴를 내겠다는 의사가 처리된 것인지는 정확히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결론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제 일단락의 의미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 비서실장의 말을 그대로 따르자면 저 일단락은 월요일 날 휴가가 끝나고 나온 그 휴가 파동과 사의 파동은 일단락이 됐지만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이라는 그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러니까 짐 싸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민정수석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앵커께서 말씀하신 시한부 유임이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것 같고요. 이건 뭐냐면 저는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만 이 신현주 수석이 대통령과 평소에 술자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신현주 수석이 오랫동안에 대통령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긴 했지만 최소한 인간적 예의를 갖춰서 내가 쫓겨나는 형태로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짐을 싸가지고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나를 내치십시오. 나를 해임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걸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걸 대통령께 일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신현수 수석이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품성이나 인품을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스스로 정리해 주는 게 또 본인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신현수 수석의 패싱이 있었냐 없었냐 논란이 아니라 이미 그 부분이 있었고 박범계 장관과 민정수석 사이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정리해 주기만을 신현수 수석은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는 그대로 저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사실 저희가 그 여러 보도도 그렇고 저희 뉴스탑10 패널분들도 한 4월 보궐선거까지는 시현수석이 청와대에 남지 않겠냐라는 네. 관측도 많이 냈는데 네. 실제 좀 저기 위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사표 수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대통령 결심만 서면 즉각적으로 후임 민정수석도 임명한다는 얘기입니까? 어제랑 그제 저희가 뉴스탑10에서 결과적으로 방송 개니한 게 된 거죠. 왜냐하면 뭘 또 개니한 아니 그러니까 완전 다 틀린 거잖아요. 다들 자, 어쨌든 이번에 돌아온 거야? 그러면 임기 말까지 대통령이 신현수석을 계속 데리고 갈까? 아니면 뭐 재보선 이후에 바꿀까? 아니면 당장 다음 달에 바꿀까는 있지만 일단 지금은 사표 수리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은 가는 거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국정에서 검찰과의 관계를 신현수 수석의 뜻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국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 그건 모르겠으나 일단 신분은 민정수석은 일단은 가는 거 이렇게 다 이해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인 시각이 그랬죠. 그냥 아니잖아요. 실장이 나와서 아닌데요. 아니 뭐죠? 정확한 어디? 뭐 아직 결정은 못했다. 대통령이 말씀 없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정쩡한 상태다 라고 했더니 뭐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맞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끝난 줄 알았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왜?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정쩡한 상태가 맞다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대통령의 결정을 못하시고 며칠간 끄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현수석이 전 죽어도 못하겠으니까 대통령님 전 안 할 거예요도 아니고 예. 일단 대통령한테 뜻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으면 대통령이 예스든 노든 그냥 결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48시간이 지났어요. 왜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시고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어정쩡한 상태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신현수 수석 사태는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오늘의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사표를 수리하게 될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유영민 실장도 수리할 수도 있다. 뭐 그게 오래 걸리겠느냐 이런 말도 했고 두 번째는 그 아마 문 대통령이 여권 내 강경파들의 압력을 아마 견뎌내기가 힘들 거예요. 그걸 이겨내려면 강경파를 꾸짖고 이렇게 그 장악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럴 지금 동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4월 선거 관련해서도 그때까지 그 저 신수석이 있는 게 여권에 유리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계속 분란이 계속되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그 신수석이 물러나서 일단락 짓고 새로 정비하는 게 아마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지 않아서 이 사표가 수리될 걸로 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의 여러 의미심장한 발언들과 함께 오늘 일부 보도를 봤더니 신현수석이 지인들을 통해서 내가 사표를 다시 집어넣었다, 사의를 철회했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 나는 거취를 일임한 거다. 이 말도 좀 무게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중앙일보의 보도에 나왔다는데 실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입이 굉장히 무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자주 이런 말들이 나와서 진실인지 팩트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전원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사의를 철회했다고 말아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사표를 낸 것에 대한 소신일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이런 사건을 해서 굉장히 대통령께 누가 됐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떤 임기라든가 권한 등 또는 수석의 자리를 대통령에게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임명권을 다시 돌려드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나쁜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앞으로도 실은 법무부하고 민정수석 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고 또 민정수석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도 봐야 되고 검찰도 봐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와서 수사권을 6대범죄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출신인 신현수 민정수석이 정말 괴로운 위치에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표 수리 가능성까지 얘기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 오늘 신현수 수석의 사표 파동이 오늘 국회 운영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글쎄 관련이 있는 듯 없는 듯 이 주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